선생님한테 인사할게요. 내 마음으로도 이따가 좀 더 이따가 좀 인사를 드릴 텐데 어떻게 나왔을까 얼굴 붙여야죠. 자, 잘 키웠네. 뭐 여기서 떠들어 봐봐요. 자, 갑니다.
갑시다.
뭐 새우야? 야, 야, 암만, 이 그런 병이 그지라도, 네 신랑은 신랑인데, 어디다 대고 새끼야, 새끼야, 그래야. 저기, 자고로 옛날부터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이라 그랬구만. 내가 말하는 새끼는 새끼가 아니여. 그래야 배우야, 이 무식해서 새끼라는 못 알아듣네. 그러면, 새끼야. 그러면 그게 욕이 아니고, 그럼 칭찬이세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새끼는? 아, 새끼는? 밥을 한 끼, 두 끼 먹는다고. 그래서 새끼라고 하는 게 새끼야. 알겠지? 어, 새끼. 이거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바꾸세요. 소리 안 들은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친정 언니야. 어, 그래요. 네. 네 친정 언니들만 와. 좋다. 어. 그러면 좋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 남자가 비싼가, 여자가 비싼가 돈으로 한번 따져볼 거나? 좋다. 좋아. 그러면 야 여자는 어? 어? 여자는 자 지금 잘 들어. 알았어. 여자를 껍데기 홀라당 까놓고 보면은. 요 위에 허얀 호빵 두개가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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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하나에 500원씩 어? 두개니까 얼마예요? 1,000원! 1,000원 그래 1,000원 좋아. 너무 싼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호빵 위에 시커먼 거 요거 전화라 두개가 딱 있죠? 요거 하나에 100원씩 1,200원! 1,200원 야 근데 저기 저만은 호빵이 좀 찌그러진 것 같다 야. 애를 많이 낳아서 다 빠는 거 없어. 너는 흉보지 말아. 그게 흉보고 그러니는 내 것만 신경 쓰면 되지 지랄이야. 한쪽만 되겠군 같다.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저기 아래 동네로 쭉 내려오면 요 밑에 조개젓 하나 있잖아. 고개 3,000원. 그래서 도합 4,200원. 아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옵션으로 4,200원이다 그렇지. 그래 여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남자? 어? 남자가 잘 들어봐. 남자, 좋아. 남자? 어이?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 아침에 껍데기 홀라당 따라보면 요 위에 검포도 두 개 있잖아요. 요거 200원은 여자랑 남자랑 똑같아. 그래, 200원! 어, 200원은 똑같은데 요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소세지 하나가 있잖아. 쪼글락 이 소세지 하나가 3,000원이야. 그럼 그게 해서 3,200원! 야, 근데야, 근데 뭐 소세지 밑에 어. 잘 들어, 해 어? 우왕청심한 부활 있잖아. 그거 얼마야? 그거, 그거 하나 5,000원. 근데 약국에서 3,500원밖에 안 왔는데 왜 이렇게 비싸고 치려고? 이거 뭐 별나게 생기길래. 내가 왜 별난 것도 그렇게 비싸고 지랄이냐. 아니 그렇게 해서 8,200원이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오늘 비싸고 그렇게 비싸네. 아이고 어디 쓰러지지도 않냐. 아유 여기 쓰러지지도 않냐. 똑바로 해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예의가 그렇지. 좋아 그러면은 어? 내가 아까도 나한테 욕을 했지.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했지. 새끼야 이거 새끼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새끼하고 욕을 하면 어쩌겠냐. 아이고 난 그렇게 정자는 여자한테 이렇게 새끼새끼를 안 되지. 난 욕을 한 게 아니고 너 우왕청심하고 하나 맨날 우왕청심하고 달라. 아니 근데 응. 우왕청심하면 이딴 걸 하면 내가 지금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나 좀 잡아주면 말고 좀 밑에 쓰러지면 야야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나 우왕청심하다 하나만 급하게 안 해줘. 시도 때도 없이 우왕청심만 달래. 이걸 하나씩 죽여버릴까봐 이걸 하나. 우왕청심만 해야만 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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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쓰러지기 힘든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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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좀 하고. 진정 좀 해라, 야. 아이고, 참.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우왕청심만 달래. 이걸 다 죽여버릴까봐 이거. 그래. 죽기는 내가 죽을 테니까. 어? 간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 아유, 내가 말싸움하려는데. 말싸움해서 나한테 못 이길 거야. 좋아. 관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화장품은 네가 먼저 가라. 그래 새끼야. 화장품은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물속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 새끼야. 잘했어. 내가 새끼가 먼저 들어간다네. 이런 옆에 내가 이런 옆에 내가 나 죽고 나면은
화장실 가서 웃버림 들고 춤추고 예명 지랄을 떨 거예요. 예. 아이고 김영신아, 요즘은 누가 화장실 가고 웃고 지랄이여. 요즘은 화장실 갈 때 남편이 딱 죽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싱크대는 탁 하는 거야. 요걸 쳐다보면서 요걸 쳐다보고 요게 조개 요걸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월세로 놀까나 전세로 놀까나 이랬단다. 그 냄비를 갖다가 월세나 놀거나 절세나 놀거나 이런다고? 그러면 너는 나 죽고 나면 요거를 월세로 놀거요? 전세로 놀거요? 네, 나는 두 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이제야 제정신 들어오네, 우리 마누라가. 나는 일수로 놀거야, 이 새끼야. 엄마, 나 잘했지? 그래도 일수로 놀거야, 그치?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 너 잘났다. 야, 저기 앞에 계신 사장님, 요거 월세로 드릴까? 전세로 드릴까? 아이고, 정말. 전세? 이게 나를 뭘 보고서 그렇게 주댕이를 한번 돌리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내가 이래도 먹는 거는 가르쳐 먹어, 이 새끼야. 아이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 화상도 이런 화상 없다고. 근데 이 신랑은 여기서 아까부터 나와서 참마 한 덩어리라도 얻어 먹으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랬는데 너는 뭐 할까? 나도 노래 한곡 하게 해줘. 그러면 나도 노래 할 수 있다. 네가 노래하냐? 한 곡만 얘기해요. 지나간 자기 탁 지나간 개 돼지가 웃었다. 각설이 타령으로 봐. 그러면 각설이 타령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자. 그래. 신경 쓰러져 버리는 것만 유식하게 되는 것.